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에서 빠진 영유아가 충북에도 79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수원 영아 살해 사건처럼 아직 생사 여부도 파악되지 않아 비극적인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유수라 기자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8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는 2,236명. 수도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충북 역시 인구 대비 적지 않은 79명의 영유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경기도 수원에서 30대 친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진 영아 2명처럼 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가 2,236명 중 일부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확인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신생아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 질병청, 지하철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번 전수조사와 관련해 지자체에 전달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출생 미신고 명단도 받지 못한 상태로 지자체로선 선제적 대응 방법이 없는 겁니다. 출생신고 정보만 알 수 있을 뿐 태어난 정보, 즉 임시 신생아 번호는 병원 등 의료기관,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보건복지부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워낙 이슈가 큰 상황이라서요. 네. 만약에 명단이 오늘 오전에라도 내려오면 저희는 즉각 시군으로 지시를 내릴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출생신고 제도 자체에 허점이 많다는 겁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1항에 따라 자녀가 태어나면 한 달 안에 관할 행정기관을 찾아 이처럼 출생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최대 5만 원을 부과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출생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만 내면 끝이라는 겁니다. 병원이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에 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미신고 아동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1차적으로 병원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법제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